안녕하세요, 소토입니다. 이제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고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네요. 처음 생각으로는 2월 초나 늦어도 중순 안으로는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네요. 그렇게 자, 제 영상은 총 19개로 챕터 1에서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랑 커스텀하는 방법이나 쓸만한 기능 그리고 브러쉬들 설명드리고요. 챕터 2에서는 베이스 메쉬를 만들 겁니다. 그 다음 챕터 3에서는 캐릭터 스케치를 하고요. 챕터 4에서는 디테일을 올리고 포즈를 잡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챕터 5에서는 렌더를 할 겁니다. 제가 전에 영상 소개에서 20개가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쪼개놓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칠 수 있는 건 최대한 합쳤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짧은 영상들과 설명이 되게 많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영상이 길어지고 설명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초반에 다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들이라 후반에는 괜히 영상만 길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다 제외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 송태섭 영상을 올린 날이 딱 이맘때쯤이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. 너무나 감사하게도 3,000분 가까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영상을 만들면서 후회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.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애초에 이런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그냥 무편집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럴 바에는 조금 신경 써서 튜토리얼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제가 너무 쉽게 보고 시작을 한 건지 영상을 만들면서 후회도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제 영상 보시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면 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제작을 해봤는데요. 아무튼 각 영상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제가 무심코 넘어간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후에 댓글을 모아서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찾아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